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화라고 합니다. 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는 미국 중부에 위치해 있고요. 연구중심 대학으로 제가 일하는 디자인대학교에는 7개 전공 학과가 있고, 주립대학으로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자인 전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디자인이 건축 플래닝 학과랑 함께 있는 것이 좀 독특한 점이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업이랑 농업이 많이 발달한 학교이고, 또 수의학도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가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1학년 입학을 함과 동시에 1년 동안 디자인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함께 말하자면 디자인 학부를 함께 다니는 건데요. 그 안에서 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디자인적인 스킬이나 소양, 디자이너로서의 마인드셋,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희가 그 디자인과가 7개가 있는데, 이 과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 가지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더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창의적인 학생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창의적인 소양을 키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함께 배워가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통 학과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과 하면은 건축대학이나 공업대학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 약간 복합적이어서 건축대학에 속하기도 하고, 또 미술대학에 속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끔은 생활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과나 가사에 해당하는 과들하고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순수 미술과 디자인과 건축 모든 분야가 같이 한 학과 안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물 편이라는 제 말씀이었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소양이 다양해지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되게 좀 특별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과가 7개가 전체가 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고, 제가 졸업한 학교도 다 대부분 한 가지씩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있어서 되게 이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프로그램마다 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네,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진짜 아트 디자인 프라이빗 스쿨 정도 돼야 있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학생 수나 이제 교수진의 숫자가 굉장히 커서, 아이오와 주립대 전체로 봤을 땐 저희 디자인 대학이 되게 작은데요. 디자인 과들만 봤을 때는 사실 일반 주립대학교의 한 두세 배로 사이즈가 커서, 이제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친구들, 졸업생 친구들, 선후배 이렇게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한 디자인 학생,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의 건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교수진도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히스토리로부터 이제 배워서 정말 컨셉추얼한 디자인을 연구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실용적인 것들을 다 응용할 수 있게 하는 수업도 다 같이 있고, 저희가 5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아주 전문적인 건축가로서 일을 할수 있고, 저희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실습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로컬의 건축가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이용하고, 또 다학제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와 인테리어 디자인과와 또 조경학과가 같이 이제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학생들한테 많이 기회를 줘서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입학해서 1학년 코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디자인에 관한 드로잉 스킬이나 아니면 소양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조경학과나 모두 다 미국 내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졸업을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상 나의 선택이 굉장히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은 1학년 때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었던 친구들이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직접 한계를 부여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또 넓은 곳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